안녕하세요, 브루입니다. 네, 오늘이 트리옵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트리옵스를 시장을 좀 시켰어요. 사실은 부활을 했는데 조금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확대 샷으로 보여드려도 조금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며칠 성장을 시키고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려고 해요. 네, 궁금하시죠? 같은 경우에는 온도는 제가 샵 온도가 조금 낮아요. 20도에서 22도 정도 됐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흙을 씻어야 된다 또는 부활을 안 하면 말렸다가 다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셔서 약간 걱정이 됐어요. 아, 나 이거 안 했는데? 하면 아마 다시 구매를 해야 되나 이 걱정을 했는데 몇 마리가 부활을 해줘서 굉장히 다행이에요. 성체까지 제가 열심히 한번 길러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애기지만 그래도 눈으로 보인다는 거 같이 한번 보러 가시죠. 이게 트리옵스의 먹이인데 처음에 태어나면 유생의 먹이라고 해서 이게 캡슐 안에 들어있거든요. 이거를 물에 넣어서 이런 식으로 흔들어서 밥을 주면 돼요. 우선 밥은 나중에 주도록 하고요. 한번 트리옵스를 관찰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전에 제가 세팅한 거 보셨죠? 바로 이 사육장인데요. 우선은 이거 튜브를 이제 안에 없기 때문에 빼줄게요. 자, 튜브를 빼주고 제가 먹이를 줬었어요. 근데 잘 보면은 안 보이죠, 여러분. 이렇게 봐서는 사실 잘 안 보여요. 자, 뭐가 기어다니는 게 보이시나요? 이게 거의 0.5cm 정도 된 것 같아요. 부화한 거는 대 6마리밖에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부화를 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와, 빠르다. 자, 제법 빠르죠? 와, 여기도 있네요. 두 마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보기 매우 좋네요. 와, 헤엄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와, 어디 갔니? 자, 정말 작죠, 여러분. 0.5cm 정도 되거든요. 와, 근데 촬영하기 너무 힘드네요. 이 친구들을 밥을 빨리 먹여서 더 성장을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번식을 하기 쉽다고 하는데 할진 모르겠지만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먹이로 한번 줘볼게요. 사실 먹는 거는 눈에 띄지 않지만 먹이를 주면 이런 식의 거품이 형성이 되거든요. 유생의 먹이는 남아있기 때문에 냉장 보관을 하시면 돼요. 와, 애들이 먹이를 주니까 활발해졌어요. 오, 먹이 떨어뜨린 포인트로 가서 애들이 먹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와, 오, 이 거품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서 계속 헤엄을 치는데 저기에 밥을 먹는 거 아닐까요? 신기하네요. 오오오, 두 마리가 뭉쳤어. 대박. 지금 사이즈는 좀 작아서 촬영하는데 너무 아쉽네요. 아쉬운데 제가 귀엽고 성체까지 키워서 여러분들한테도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도전을 해볼게요. 이 친구들이 성체가 되고 죽었을 때 알을 낳고 죽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그래서 다시 부화 도전
그것도 해볼 거예요.